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본서 208페이지 제10장 개발행위 허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도 함께 나옵니다. 그 내용이 208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225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쭉 종합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와 있죠. 이것은 별도로 또한 문제감이에요. 227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 이것들을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법.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 허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밀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을 개발행위 하죠. 우리 법에서는 개발행위를 6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을 처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로 설정해 놓고요. 그 행위를 할애할 때는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는 누구한테 시청하냐면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특특시장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수 이런 애들한테 신청해서 그네들이 법적 검토해가지고 개발행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 개발행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내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불화가처분 때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진행했다. 개발행위를 진행해 나갈 때또 이걸 위험스러운 그 사고를 터뜨릴 수가 있겠죠. 공사하다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유해방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무로 아니냐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될 때를 대비해서 돈을 걸어라라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케 하는 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 문제가 있고요. 이행 보증금은 어떨 때 예치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해서 예치케 하는 것이지 공적 기관은 예치 대상이 아니니까 예치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국가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뭐 한국토지공사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국가지자체는 예치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 예치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행 허가 진행해가지고 끝났다. 그러면 공사를 마쳤다라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마칠 준, 공사공에서 공사를 마쳤다,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허가권자한테, 개발행 허가권자한테. 근데 개발행 허가를 받았던 행위를 마쳤을 때 무조건 준검사 받는 게 아니고 두 가지는 준검사 받지 않아요. 바로 토지 분할, 지적도라든가 임야도에서 그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그건 준검사 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은.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때도 쌓아뒀다 뺐다, 쌓아뒀다 뺐다 계속해야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준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뭐 건축물 건축공사 끝났다, 공작물 설치공사 끝났다,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공사 끝났다, 토석 채취 공사가 끝났다. 그럴 때만 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대상 개발인가 아까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개발행위 중 대표적인 개발행위인 이 건축물의 건축.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일까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허가 받기 위한 서류를 주면서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다. 또 신고 대상도 있거든요. 건축 신고를 그 신고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시를 마치면 국토개발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관계에서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개발의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끝나면 마칠준, 공사공해서 중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마치고 공사 들어가서 건축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중검사를 받는다 이름만 안 써요.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개법상 중검사를 또 받아야 되냐?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개발행위 중 건축물 건축 일부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있다. 그게 건축법이다 이렇게 하셔요. 개발행위 여섯 가지를 일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그 개발행위 허가제죠. 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건축법도 있고 국토개법도 있는데 국토개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 중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이 건축법은 특별법이다. 국토개법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중 위치에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마치면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간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받으면 국토법상 준공사를 받은 건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개발행위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섯 가지 할 때마다 무조건 허가받느냐? No. 이 경미한 것은 봐줘의 법에서 경미한 행위는 그냥 허가 없이 하세요라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닌 그런 개발행위도 있죠.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한번 또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어디에서 이 개발행위 할 때 적용하느냐? 말 그대로 국토 전체. 국토는 이렇게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도시역하고 비도시역을 나눌 수 있죠. 비도시역은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뿐만 아니라 도시역 안지역에서 이런 행위할 때 적용한다. 그래서 전 국토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는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은 누군가 그리고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가장 먼저 자 1번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 있는데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장소 서울특별시다 하면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신 허가받아야 되고요.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는 광역시장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 팔도에서는 도의사가 아니라 팔도대에 있는 시는 시장 군은 군수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한다.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을 허가 대상이 있는데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바로 여섯 가지가 있는 바 여섯 가지 모든 경우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받고 외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보았던 건축물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어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칙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교재 볼까요? 209페이지 박스가 있죠. 박스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박스에 1번부터 번호 매겨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거기서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겨봐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까지 번호 곰바 이렇게 매겨놓으세요. 이렇게 1, 2 쭉 해서 6번까지. 그래 머리 짰다가지고 이제 또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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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써놔요. 그래 원칙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이 뭐뭐 있니? 그러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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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딱 머리에서 생각나도록 하시고요. 그 여섯 가지를 또 여러분은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꼼꼼하게. 여섯 가지를 꼼꼼하게 봐두셨는데 첫째, 건축물을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다 봐두시고 두 번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게 바로 공작물이에요. 그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도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모 지역에 토지 모양새 있는데 이 푹 꺼진 것을 메꾼다. 이걸 흙삭해야 한다. 이걸 성토라 하고요. 이걸 흙을 깎아내린다. 이걸 깎아내린다. 이걸 절토라 하죠. 그리고 울퉁불퉁한데 이걸 높낮이를 골라요. 이걸 평탄작업 한다 해서 이걸 정지를 하죠.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립입니다. 이걸 포장을 하죠. 이렇게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다. 이걸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바다를 매립한다.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죠. 그럴 때는 허가 받습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토지 형질 변경 하더라도 절토한다, 성토한다, 그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미리 허가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해석하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그 높이 깊이가 2m 미만이면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석어 채취가 나오죠. 토석어 채취는 이 흙, 모래, 자갈, 바위, 이 토석이라고 하는 거, 흙, 토자, 돌석이죠. 그래서 모래, 자갈, 바위는 석이 될 것이고 흙은 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캔다. 이 토석을 채취할 때는 허가 받는데 다만 이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뭐 성토하겠다 해서 절토하겠다 해서 허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절토가 받았으니까 이때 흙 캐낼 때는 별도로 토석 채취가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별도로 허가 안 받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을 채취할 때만 허가 받는다. 예컨대 이렇게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에서 돌만 캔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죠. 그때는 토석 채취하고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필지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산, 이 지적도라든가 산은 임야도를 통해서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도면상 한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이렇게 두 필지로 뭐 네 필지로 쪼갠다. 이걸 토지 분할을 하죠. 그때는 원칙 허가 받는데 허가 받는 경우가 세 가지 있죠. 녹지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경 보존지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이 국토개발상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되고요.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야 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넓이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도 허가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쌓아둘 때 아무 데서나 허가받는 게 아니고
여기요, 전 국도가 이렇게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재능보존지역 이렇게 있다면 물건 살때 어디에서 물건 살 때만 하고 받느냐? 또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있는데 이때 물건을 쌓을 때는 녹지역에다가 관리지역에다가 재능보존지역에다가 여기에다가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면 울타리 안쪽에다 울타리가 아닌 바깥쪽에다 쌓는 경우가 있고 안쪽에다 쌓는 경우가 있는데 울타리 바깥쪽에다가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하고 봤습니다. 왜? 이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해칠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하고 받고 울타리 안쪽에다 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1개월 미만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왜?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바로 치우면 식물들이 다시 재생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별도로 안 받아요. 또 농림지역, 저 시골에 논밭에다 물건을 좀 쌓아둔다. 그들은 허가 안 받아요. 그래서 어디다 물건을 쌓을 때만 허가 받냐? 녹관차 세 가지. 울타리 아니 아닌 밖으로 있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이렇게 정확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208페이지 하단부 중에요. 이런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게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때 허가 받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건공 토토토모를 한다. 그때 허가를 받게 되죠. 만약 도시군계획사업차 개발을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토지 환경변경한다, 뭐 공장을 설치한다 등등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208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서 넷째 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인 건공 토토토물은 개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인데 그 종류가 세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조금 전에 우리가 국토협상 공부했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뭐 도로, 공원, 조성 이런 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바로 정비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인데 이런 사업차 건축물 건축한다 그럴 때는 개발행 허가받는다 땡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각각 법에 따라 바로 실식인가 사업시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개발행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할 때도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10페이지가 나오죠. 아까 건공 토토토물인 원칙인 개발행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하신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 마음도 변경 못해요. 미리 개발 행위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해서 변경허가를 신청 허가 받아야 변경해서 할수 있어요. 근데 변경하게 된 내용이 경미하다. 그럴 때는 그냥 허가 안 받고요. 변경합니다라고 이 허가권자들한테 통지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통지. 어떤 것은 변경하게 된 내용이 경미하니까 변경 통지만 하면 되냐? 바로 이 개발의 허가를 받아갈 때 부지 면적도 정하고요. 건축 연면적도 정하고 또그 사업 기간도 정합니다. 그때 면적, 부지 면적이라든가 그 건축물 연면적 같은 면적, 이걸 더 허가받았던 면적 대비 더 확대한다. 더 키운다, 확장한다. 그럴 때는
변경 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돼요. 또 사업 기간도요. 그 기간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 마치겠다라고 했던 기간을 더 연장하란다. 그 사업 기간을 더 늘리라고 한다. 연장. 그때도 변경 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면적을 허가 받았던 면적을 줄인다. 이거 줄인다. 이거 축소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조금만 할래요. 이렇게. 면적을 축소한다. 이 기간을 줄인다.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그랬는데 그 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단축할 때는 변경하면 안 받습니다. 면적을 축소할 때도 변경 안 받고 변경 통지만다. 이걸 좀 체크해 주세요. 210페이지 가로 2번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을 받아야 되지만 다만 다음의 경매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직접시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변경 통지해야 된다. 어떠냐? 1번 사업기간 단축, 2번의 갑은 부지면적,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그거 체크. 체크. 그래서 기간 단축, 면적 축소할 때는 변경 통지지 변경 허가 받는다. 그럼 틀려요. 그리고 공장으로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할 때 3번.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거기에 그 단축 있잖아요. 기간을 단축한다. 기간 단축. 단축의 반대말이 연장이니까 연장 써요. 면적을 축소한다. 축소의 반대말이 확대, 확장이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 이것은 변경 허가 된다. 이렇게 꼭 체크해야 돼요. 면적 확대, 면적 확장, 확장은 변경 허가 대상. 사업기간 연장도 변경 허가 대상. 사업기간 단축과 면적 축소는 변경 통지사항이지 변경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두 번 출제된 바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조금 전에 도시군객사업이 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 외에도 어떤 거 있냐. 바로 210페이지 제일 밑에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에 따라 줄 것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조금 전에 자세히 했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0번 했고요. 가로 1번 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위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죠. 1개월 이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요. 신고는 1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 건축법에 따라 아까 신고했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개발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축, 증축, 재축 이것은 별도로 허가 받지 않고요. 가로 3번에 경매한 행위. 경매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박스 안에 내용하고 동그라미 1번. 건축과 건축신고, 가성신고, 건축과 가성신고, 축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도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공작물 설치해서 C.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작물 설치인데 이건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시골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허가 없이 허용하고 있죠. 다만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오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육상 오류 양식장이니까 국토훼손을 유발시키죠.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뜻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오류 양식장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이렇게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제한다 그럴 때게요. 그 깊이 높이가 50cm 이내면 경매한 행위가 허가 없이 가능. 50cm 초과하면 허가가 된다. 다만 이 포장의 경우는 높이 깊이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라는 걸 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절토 성토의 경우 높이 깊이가 50cm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특광특특시장수인 지자체한테 가서 받죠. 고로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이다,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허가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에 여러분이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이렇게
지목 변경하게 됩니다. 뭐 하려고? 경작, 농사일라고. 그럴 때는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 변경은 개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토지 분할 있죠? 이것도 A부터 C까지 좀 읽어두셔야 돼.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은 별도 허가 요하지 않는다. 왜? 사도법에 따라 사도에서 허가를 받자마자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은 거 의제 처리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B.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 것입니다. 그래, 국가 지자체 소유로 토지를 편입하기 위해서 자른다. 그때는 행정처니까 허가 안 받죠. C. 행정재산 중 용도 표시는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도 국가 지자체 걸 말해요. 국가 지자체 거니까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 것을 매각, 교환, 양해하여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또 토지 일부가 도시 군객시설로서 지정되면 고시. 고시. 지정되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마죠. 그래서 이 지정되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 분할도 허가 받지 않는다는 것. 이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제 미만으로가 아니라 이상으로 넓겠다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이 허가 대상인 것하고 허가 대상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213페이지. 조금 전에 허가 대상을 쭉 정리해봤잖아요.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정리했는데, 자, 이제 만약 원칙적인 허가 대상, 개발행위 하려고 한다. 허가 대상 개발행위 하려고 한다. 그럴 때게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개발행위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땅을. 그래서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누가? 개발행위자가. 이 개발행위자가 갑등이다. 그랬을 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 허가 신청서가 서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출력받아서 기재할 것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허가 신청서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허가권자한테 가겠죠. 개발인 허가권자. 특강 특별시장소. 이 개발인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바로 여기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임도를 뚫어야 된다. 그러면 또 상하수를 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반서를 합니다. 이 기반서를 설치, 그에 따른 용지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도 만들어서 내야 돼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해방지 하겠다는 이해방지 계획서도 만들고요.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도 만들고요. 경관계획서도 만들고요. 조경계획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 이 환경조 계획서 만듭니다. 거기 나오죠. 210, 210, 저기 넘어가면 210 쭉 넘어가면 있는데요. 몇 페이지냐면은 한번 보고 봅시다. 차 뒤에 있는데. 222페이지 있습니다. 222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셔요. 2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허가신청 결정통지 뭐 해가지고요.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에 따른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계획서, 유해방지계획서, 환경오염방지계획서, 경관계획서, 조경계획서를 만들어서 첨부해가지고 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낼 때에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제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이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권의 특강 특특 시장소는 그걸 처리해 줘야 되겠죠. 처리해서 줍니다. 그래, 허가 처분이든 불허가 처분이든 둘째 하나를 때려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 이 처리 기한을 우리 법에서는 15일을 주고 있어요. 15. 이 수치는 두번 나온 바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권자가 허가신청서 접수해가지고 며칠 내에 처리해 줘야 되냐?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니까 15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외워야 되죠. 처리기한,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 이렇게 해준다. 그건 알겠죠. 자, 동그라미 3번. 15일을 체크해 두세요. 특강 특특시장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내에 바로 허가 처분이든 불허가 처분을 해 줘라. 만약 허가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사유를 서면에서 통지해 주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읽어보면 되고, 이 15일을 암기해요.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며칠 내에 해야 하냐? 15일.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이때, 허가 처분이냐, 불허가 처분이냐, 이것은 이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규준, 개발행 허가 규준을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개발행이 허가 규준이란 게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두번 출제했네요. 개발행 허가 규준은 몇 개냐?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가 뭔데? 바로 213페이지 있죠? 213페이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개발의 허가 규정 213페이지 있는 거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자주. 같이 보죠. 그래, 213페이지 보면 개발의 허가 규정 다섯 가지 해가지고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걸 묶어 쳐버려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개발의 허가 신청이 이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개발의 허가 변경을 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다섯 개가 뭐냐? 이거 눈으로 콕콕 찍어놔야 돼요. 다섯 가지, 개발의 허가 규정 다섯 가지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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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있다. 이거 자주 눈으로 찍어가지고 용도 지역별 개발행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발행 허가 규모를 규정하고 있죠. 개발행이 허가 규모. 이걸 따져서 적합해야 돼. 적합해야 돼요. 이때 개발행 허가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해서 정하고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주상공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죠? 이때,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에 있는 땅, 생산 녹지에 있는 것, 주상자생은 1만 중토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할때 적게 밀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됩니다. 그다음에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은 3만 중토 미만이어야 돼요. 보호전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호전은 5천 중토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걸 개발행위 규모라고 그래요. 이 수치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용도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따져가지고 이 기준 면적에 적합한가를 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A, B, C, D 꼭좀 봐두세요. 그리고 도시 2번, 가로 2번. 도시 군관리계.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지역에 도시 군관리계 결정났다. 용용용 기사직 입이 결정났다. 그러면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성장관리계획이 만약 고시됐다면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이 우리가 하려는 개발행위보다 더 앞서니까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 4번. 주변 지역의 토지 용 실태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런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 측정할 것. 그러나,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여기 6가지에는 이건 없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 적정성. 자금 조달의 적정성은 따져보지 않아요. 너돈 있냐, 없냐? 개발행위 할때한 20억 들어가게 생겼는데, 너돈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자금 조달 계획은 묻지 않는다. 개발행 허가 규정 아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그걸 또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14페이지 나와 있죠.
214페 보면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사항 해가지고 나오죠. 이 다섯 가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던 이 용도지기 시가와 용도냐, 이 개발을 통해서 시가를 시켜도 되는 개발 허용하는 시가 용도냐, 아니면 시가를 유보시키는 유보 용도냐, 보호전을 세게 하는 보호전 용도냐.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시가와 용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말하죠. 그리고 유보 용도, 유보입니다. 유보 용도적은 계획과적이라든가, 거기 보세요. 계획과적, 그 다음에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기 보이죠. 자, 거기 보면 다시 시가 용도는 열심히 개발을 통해서 시가화를 시켜도 되는 지역으로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고, 시가화를 유보시켜야 되는 유보 용도적으로는 계획 관리죠. 그 다음에 그 생산 관리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리고 보호전 용도는 나머지 지역, 보호지 나오는 보호전 녹지, 보호전 관리적, 자연 보호전적하고, 그 다음에 생산 녹지하고, 그 다음에 농림적을 말해요. 이걸 보호전 용도라 하죠. 이때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시가와 용도적인 땅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 용도적인 제한에 맞으면 허가 내주면 돼요. 제한을 위배하면 허가 안 내줘야 되죠. 근데 유보 용도적하고 보호전 용도적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허가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허가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지방도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유보 용도적일 때는 그 기준,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해서 처리한다고 완화 적용해서 돼요. 근데 보호전 용도에서 허가해서 넣으면 역시 심했다 넣어가지고요.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만 하지 완화는 안 해준다는 것. 그리고 어디가 가장 개발행 허가밖에 어렵냐? 보호전 용도. 그 다음에 어디냐? 유보 용도. 가장 개발행 허가받기 쉬운 지역이 어디냐? 시가 용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214페이지 그 위에 있는 박스만 봐두시.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된 검토사항에서 그 밑에 시가 용도 해서 끝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에서는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제한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유보 용도적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 장소에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도 된다. 보호전 용도는 바로 보호전 관리, 보호전 녹지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농림적, 이 생산 녹지인데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도 도시군의 심의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그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여기는 완화는 안 되고 강화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개발행 허가 받기 어려운 곳이 보호전 용도다. 가장 개발행 허가 받기 쉬운 장소와 시가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냐면은 한참 넘어가도 돼요. 219페이지 넘어가시고 219페이지 봐보세요. 219페이지 하나 하고 갑시다. 219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기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두 번 나왔어요. 이 비도시역 여기요. 유보용도적인 계획관리적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존용도적인 이 지역에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싶다. 그때는 그 장소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계획을 고시해서 이 계획도로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되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던 절대치익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보 용도적인 계획관리적, 자연녹지, 생산관리적, 보존 용도적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219페이지 1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지정 대상에서 1번만 받으세요. 제가 읽고 하면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특특 시장소만 지정할 수 있다. 어디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그게 나와있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중에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정도만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불러드릴게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시가와 용도 지역은, 시가와 용도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썼나요? 자, 어디는 절대 지정할 수 없는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두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 지역을 시가용도라는데 여기는 지정 못한다. 나머지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20페이지 하단부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에서 성장관리계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성장관리계획 내용에서 특광특특시장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에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는 박스 안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그 다음에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하구나.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이 성장관리계획이 만들어져 고시됐다면 그 고시했던 특광특특시장에서 몇 년마다 그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 정비가 되냐? 5년마다 꼭 받으시고 동그란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꼭 받으세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건폐와 용률을 완화해가지고 건물이 좀 크게 지도록 한데 계획관리계획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원래 계획관리계획은 건폐율이 40이한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50이하까지 완화해줍니다. 10을 더 올려주죠. 여기가 계획관리계획이다.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 50% 이하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계획은 그냥 40% 이하죠. 계획관리계획은 용적률 100% 이하인데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계획은 건폐율 용적률을 125%까지 또 완화해줘요. 건물을 크게 지도록. 그 다음에 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적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0을 더 올려줘서 30% 이하. 동그란 2번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 즉 계획관리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용적률 125%가 완화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23페이지 나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이 허가권자요. 특광특특시장수는 이런 다섯 가지 계획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돼서 제출되었다면 허가권자께서는 야, 너 다섯 가지 계획에 맞게 그 조치 취할 거니라고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듣고 조건을 낼 수 있어요. 허가첨 내릴 때 조건부 개발행 허가가 가능하다. 조건부 개발행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위 환경조 조치 취할 거니 이렇게 돈 들여 살 거니 예 그러면 허가 조건 거부하면 허가 안 내겠대요. 이때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이거 알아시고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게 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총 공사비에 이가 나왔으니까 20% 이내. 이때 예측할 때 예측 금액은 바로 총 공사의 20%에서 예측하는데, 이때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에 바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예측할 수 있냐? 약자로 굴비, 발차기. 우리가 굴비를 먹는데 입에서 발차기 해버렸다. 그래, 토지굴차,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토속발파, 차량통에 기반 설치가 필요한 장소일 때, 이럴 때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개발행자가 우리 일반 상일 때 예측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 바로 국주공이다. 국가, 지방, 사천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주공일 때는 예측하는 거 아니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죠. 223페이지 하단부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셋째 줄. 이렇게 조건을 붙이려면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자 의견 꼭 드려야 된다. 이행 보증 예치해서 바로 다섯째 줄. 이행 보증물 예측할 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행 보증물 예측할 수 없다. 뭐냐?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단체가 개발할 때. 그럴 때는 약자로 국주공이라 하죠. 국주공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예측할 때는 총 공사비 20%에만 예측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셔요. 그리고 225페이지 4번. 아, 우리가 개발행 허가가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하면 위반자가 되죠. 그럴 때는 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해도 위반자가 되죠. 그럴 때는 원상 회복하세요라고 허가권자가 명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대신 와서 밀어버린다는 거. 그 비용은 예치되어 있던 이행 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왔던 자가 성실하게 공사 준공사까지 받아갔다면 반환해 준다. 동그라미 5번. 자, 그 다음에 준공사 대상. 아까 했죠. 박스 안에 준공사 대상은 건공 토토토까지는 준공사 대상이지만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준공사 대상 아니다. 박스 밑에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개발행 허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27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을 살펴나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